살기 좋은 네. 이 마을에서 우리가 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. 어때요? 이거 통으로 다 쓰는 거야? 아, 아니겠죠? 통으로? 아, 아니겠죠. 이 집은요, 집주인분이 2층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. 아, 2층 2층에 집주인이 있다고요? 오늘은 북한산 산세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예쁘게 인테리어 된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죠. 이게 가지고. 가끔씩 보면 자갈로만 되는 데가 있는데 네. 이게 처리를 다 해놔가지고 차가 안 다치겠어요. 이게 훨씬 좋죠. 어머, 안녕, 꼬마야. 아, 누가 계시는구나. 아, 여기 살아? 네. 아, 그래? 이 집에 살면서 뭐 좋은 거? 좋은 거 뭐가 있어요? 살았어?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.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아요? 네. 그리고? 엘리베이터 안 기다려도. 맞아. 층간 소음 걱정 없고. 야, 알겠어요. 그럼 우리 잘 보고 갈게요. 야, 너무 예쁘다. 아, 근데 내 집에 이런 진짜 네. 예쁜 정원에서 꽃도 키우고 이럴 네.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이거든요.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네. 나는 사이즈가 딱 좋아. 이게 딱 좋아요. 이게 일거리가 돼요. 엄마들은 저 꽃밭 참 좋아요. 꽃밭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이쪽으로 와보시면은, 야 내 집 안에 테라스. 완전 시크릿하다, 여기. 앞집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안에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특별한 공간 그렇죠. 같이 좀 느껴지고. 아, 얼마나 좋아요. 자, 이 집은요. 네. 세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아~ 저희가 볼 집은 바로 이 집이거든요. 아~ 옆에. 잠깐만, 아~ 세 세대면은 저 마당이 공용이라. 완전 공용. 다 같이 오순도순 사는 거죠. 지구촌. 근데 우리 집 가는 복도에도 이렇게 이쁘게 나무가 꾸며놓으셔가지고 더 자라면 이쁘겠죠? 네. 그리고 여기도 그냥 벽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나무랑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외관이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. 자, 짜잔! 와, 너무 예쁘다! 와, 이거 뭐야? 어, 중문 색깔 너무 예쁘다. 따뜻한 느낌이잖아. 여기도 깔끔하죠? 네. 수납할 때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중문까지 자작나무예요, 자작나무. 아, 나무는 정말 마음에 든다는데. 집에 있는 모든 문과 네. 나무는 다 자작나무로 아,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네. 아, 색깔 이쁘네. 되게 안정적이다, 집이. 따뜻합니다. 아. 화이트의 원목은 뭐 이쁘다. 100점이죠, 100점. 호불호가 없죠. 예.